145,7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덴티움입니다. 덴티움은 동사는 2000년 6월 7일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목적 사업은 의료연구 제조 및 판매업, 의료장비 제조 및 판매업임. 설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연간의 임상 데이터 축적과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시장 점유율 2위, 글로벌 시장 점유율 6위를 기록하고 있음. 임플란트와 함께 디지털 장비 등을 토탈 솔루션 개념으로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을 이용한 CBCT, 캐드 슬래시 캠 등의 디지털 제품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판매 중임. 기업 개요 대시 2000년 6월에 설립되어 치과 의료용 기기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7년 3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국내 영업은 전국 17개 지점, 2개의 영업소 및 1개의 대학병원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개의 해외 법인을 운영 중에 있음. 대시 주력 제품은 치과용 임플란트로 시장 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덴티스트리 제품을 자체 개발, 생산하여 치과용 의료 장비 분야로 사업 영역 확장함. 재무 대시 임플란트 및 치과용 장비 등의 국내 판매 감소에도 치과용 합성골, 시술용기 기자재 등의 판매 증가와 중국, 러시아 등으로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양호한 매출 성장. 대시 양호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법인세 증가에도 유형 자산 손상 차손 제거, 외화 환산 이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중국의 BBP 정책 시행에도 중국 대형 치과병원에서의 임플란트 및 치과용 합성골 등의 수요 증가, 신규 개원 증가에 따른 디지털 덴탈 장비 수요도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4월 18일 기준 장마감 덴티움의 시가총액은 1조 6,27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덴티움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69위입니다. 덴티움의 상장 주식수는 1,106만 8,830주입니다. 덴티움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덴티움의 퍼은 18.90배이고 추정 퍼은 15.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1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8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77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3,35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3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776원이고 추정 EPS는 9,697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39배, 43,35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2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5만 4,16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96번지억 원, 699억 원, 125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22번지억 원, 555억 원, 861억 원입니다. 덴티움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0번지 77%이고 유보율은 6,155.6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1.09이며 전일 대비해서 4.82-0.1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9.02이며 전일 대비해서 0.48%